오빠 엄마가 첫사랑이야? 어? 오빠 엄마가 첫사랑이야? 어? 오빠 엄마가 첫사랑이야? 대박!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끝사랑. 끝사랑. 아내에게 늘 아기 고픈 천사빠거든요. 마지막. 첫사랑이 중요하지. 마지막. 멘트 괜찮았어요. 마지막에. 하긴 마지막 사랑은 계속 끝까지 같아. 그렇지, 마지막 사랑이에요. 꼭 전해줘. 영원이다. 아빠가 따라다닌 거야? 엄마가 그래? 응. 어? 응. 아니야, 엄마가 따라다닌 거야. 근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지훈이 마음속에 주인만 갖고 있어, 알았지? 아, 이거 확인해봐야 돼요, 엄마한테. 아빠가 따라다녔을 것 같은데. 또 나 엄마 안 봐도. 아, 여보세요? 엄마. 어? 여보세요? 엄마. 지금 아빠랑 엄마랑 누가 따라다녔어? 누가 따라다녀? 금방 탈로 날 거를 왜 거짓말을 하세요? 아빠는 엄마가 따라다녔대. 아빠가 그래? 응. 잘 좀 정신 좀 차리라 그래. 정신 차려요, 아빠. 거기 엄마만 있어? 어, 엄마 자고 있었어. 할머니 방이야. 자기한테 전화할지 몰랐어.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해갖고 진짜 기억이 가물가물해? 내가 착각했나 봐. 방으로 돌아가고 싶다. 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나를 졸졸 따라다녔는데, 연애할 때. 엄마는 아빠가 어디가 제일 좋았어? 그때는 착한 줄 알았어. 그럼 지금은 어때? 지금은? 지금은 어떤데요? 어, 그냥 바꿀 수 없잖아. 바꿀 수 없잖아. 자기 많이 피곤하구나. 엄마 지금 정신이 없어. 엄마, 나는 결혼해 말아. 아빠는 하지 말래. 결혼하는데 엄마가 결혼을 한번 해봤잖아, 주연아. 그러니까 꼭 엄마한테 먼저 보여줘. 아니, 어머님 제가 보니까 대단히 현명하시네.